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공공기관과 정부 행사 등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되었죠. 그 결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옆에 수어 통역사는 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통령 옆에 수어 통역사 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6월 4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등의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장애계는 계속해서 공공기관과 정부 행사 등에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정부 부처 발표와 국경일 행사 등에 수어 통역 지원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8월 10일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첫 상시 수어 통역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반면 여전히 대통령 옆에 수어 통역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인권위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주요 연설을 생중계하거나 영상을 게시할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누리집에 게시된 영상 등에서 별도의 수어 통역과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청와대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왔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수어가 대한민국의 언어라는 것을 대통령이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기자회견 할 때, 대국민 연설을 할 때 수어 통역사를 옆에 세우는 일부터 하는 것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농민으로서 당당하게 수어로 사용하고 수어로 소통하는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수어 통역사 배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며 신속한 개선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차를 타고 내리거나 이동할 때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장애인 승하차 시간을 보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차량 승하차 시간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6월 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87m,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0.78m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장애인 보행속도인 초당 1.55m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더러 5분 이내에 긴급 업무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제를 반영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 시간을 10분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표 발의에 나선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마련된 만큼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보도에 박채원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현충일 추념식이 지난 6일 오전 10시 전국에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며 묵념과 함께 열렸습니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이 참석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열렸고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현충원, 부산유엔공원과 연결해
3원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현충일은 1950년도 한국전쟁 이후 1953년부터 기념일로 하다가 법적으로는 1956년도에 처음으로 6월 6일을 현충 추념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현충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올해 66번째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공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채원입니다. 86세의 최고령과 67세의 최연소로 이루어진 만학도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졸업식 현장에 최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일 전북 완주군 성인문의 완주 진달래 학교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배움의 열정을 놓지 않은 어르신들이 초등학력 인정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삼례읍과 고산면지역 진달래 학교 학력 인정반 23명의 어르신들이 졸업장과 수료증을 받았으며 최고령은 86세, 최연소가 67세 어르신입니다. 어르신들과 동고동락하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김혜숙 최숙자 교사에게는 군수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또한 졸업생에게는 으뜸상과 성실상 등 특별한 상장도 주어져 어르신들에게 지난 3년의 추억을 되새기며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생 가족 참석을 한두 명으로 제한했고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부용천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 붙였는데요.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뜨거운 6월 한낮. 아이들이 부용천으로 모였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마을 하천 살리기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 씨앗 봉사단입니다.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씨앗 봉사단은 아동, 청소년, 성인으로 구성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 공익 활동을 실천합니다. 저희 씨앗 봉사단 내에 그 레인보우라는 학생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이제 매월 봉사 안건에 대한 회의를 해서 이번 6월 달에는 이제 환경 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저희 의정부 내에 있는 부용천에 미나리를 심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용천에서 개천 주변 쓰레기 줍기를 마치고 물속으로 갑니다. 부용천에 들어가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미나리를 심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모판 위에 미나리 덩어리를 덥석 집어 물속에 꼭꼭 눌러 심습니다. 물이 깨끗해지라고 주문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같이 지구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환경보호는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과 저희 모두 지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봉사를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씨앗봉사단을 통해서 많은 경험도 해보고 뿌듯하고 제 자신이 대견스러워요. 휴일인 오늘도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들은 그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부용천은 씨앗봉사단이 지킨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경기도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권용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 자리한 고양국제꽃박람회 전시관의 세미나실에서 열띤 토론회가 한창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도내 곳곳에서 진행된 2021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도민의 뜻을 경청하고 이를 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과 참여의 장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최승원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이 다뤄졌습니다. 어떤 범위에 어떤 예산으로 만들어갈지 아직 논의가 많이 돼야 됩니다.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 토론자들은 날카로운 성토와 정책 주문을 이어가며 행사 참석자들의 고른 공감을 샀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진 토론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마련돼서 청년분들의 좀 이런 나이 것 생생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이제 보조적인 역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토론회 기간 중엔 도민권익과 복지 문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과 함께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바이오산업 특성화, 경기도민 복지기준 개선 등과 같은 경기도형 경쟁력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논의됐습니다. 또한 기후협약 실천 방안, ESG 지원 방안 같은 글로벌 당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정책 수립 과제들도 주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사회에서 그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행기 기간 동안에 그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나고요. 중간 조직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협의할 수 있는 중간 조직체를 만드는 게 오늘 저한테는 이제 과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소통과 참여로 조성된 소중한 주민 의견들이 헛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관계자들의 세심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나라가 닥친 여러 현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강연을 통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한국미디어포럼이 5월 30일 청주 온누리교회에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양승조 충남지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미디어포럼 회장인 이성용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초청 강의에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위기, 저출산의 위기, 또 고령화의 위기, 여기 갈등의 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성용 목사는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일관성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며 편파적이지 않은 정론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순천 중앙 로타리 클럽이 코로나19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다기능 음압 구급차를 순천시에 기증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일 국제 로타리 3610 지구 순천 중앙 로타리 클럽에서 다기능 음압 구급차를 기증받았습니다. 순천 중앙 로타리 클럽은 대만 타이페이 로타리 클럽을 포함한 6개 로타리 클럽과 합동으로 1억 7,500만 원 상당의 다기능 음압 구급차를 순천시 보건소 구급 차량으로 기증했습니다. 순천시는 기존 구급차 한 대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해외 입국자 이송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집단 환자 발생 시 소방서 구급차 지원으로 환자 이송을 추진했지만 이번에 기증받은 다기능 음압 구급차를 통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환자의 이송 체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 진안군이 승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승마산업 대중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인데요. 최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개업한 진안군 용담승마클럽이 주말 체험승마교실 운영, 학생승마체험, 일반인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등을 운영하며 진안군 말산업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말산업 특구지역으로 학생승마, 일반인 승마 체험 등 말산업 육성과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승마 관련 인프라가 빈약했던 진안군의 용담 승마 클럽의 운영으로 남녀노소 불문, 초급자들도 부담 없이 승마를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승마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6월에 창단한 유소년 승마단은 창단 이후 각종 승마대회에 참가해 트로피를 휩쓸고 있으며 승마산업 발전에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 신한대학교가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신한대학교는 50주년 기념사업 기부자 기금 증서 및 감사패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신한대학교는 50주년 기념사업 성공의 초석이 될 발전기금을 출연해준 지역사회 사업가 및 주요 인사 총 6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증정식에서 신한대학교는 5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최고의 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알렸습니다. 신한대학교 화이팅!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테리 보더의 작품들이 익산 예술의 전당을 찾아왔습니다. 일상의 다양한 소재와 구부린 철사를 이용한 세상 이야기를 유쾌하게 표현한 벤트 아트로 관람객들에게 한 편의 연극 같은 전시를 선보이는데요. 최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사진작가 테리 보더의 작품이 이달 20일까지 전시됩니다. 테리 보더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 소개돼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사진작가로 대표작은 일상의 다양한 소재와 구부린 철사를 이용한 세상 이야기를 웃음과 감동으로 전달하는 벤트 아트입니다. 또한 전시장 휴게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즐거운 벤트 아트 창작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소재로 사전 예약을 통해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수도권의 우수 전시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지역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지역 국립미술관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간당 최대 관람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고 1시간 단위의 전화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테리 보더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소통 방법 중 하나로 시각적 이미지를 한 편의 연극처럼 전달하는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이 전시를 통한 테리 보더의 소통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에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 바람을 다채로운 색과 독특한 질감으로 표현한 전시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목포통 갤러리에서는 바람 불어 좋은 날 통하다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전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람개비 회원 13명의 작품 총 3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는 다양한 시각이 담긴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순간 포착해 렌즈에 담은 작품이 눈앞에 펼쳐지고 화선지의 먹과 붓으로 차분히 표현해낸 수묵화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저마다 다채로운 색깔과 독특한 질감으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연출한 작품에서 예술의 혼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바람개비 모임은 전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뭐 서양화, 동양화, 서가,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도자기 작가님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번에 저기 관람 포인트는요, 사랑, 기쁨, 행복입니다. 그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행복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그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회원들은 회화와 조각, 사진 등 활동하는 영역은 각기 다르지만 예술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그 작품의 가치가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 갤러리는 말 그대로 서로 소통하다라는 이야기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저기 갤러리가 문이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가와 그다음에 이 갤러리가 소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통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갤러리입니다. 소중한 인연을 작품에 담아낸 바람개비 회원들의 예술의 향기를 통해 바람같이 스며드는 정감어린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한국수어법에는 수어와 국어가 동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의 연설에 수어통역사가 없어 청각장애인들의 알 권리는 배제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포용국가라는 국가 비전처럼 수어가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를 넘어 대한민국의 언어라는 것을 청와대가 몸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